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 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패드 세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대부분 기마 유저이시죠? 근데 몇 분들이 패드도 써요? 그리고 그 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냥 제 세팅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왜 저는 이 세팅은 설치했는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패드 쓰면, 이런 일반적인 패드 쓰면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 얘기한 것은 뭐 이건 플레이스테이션 패드로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일반적인 엑스박스 패드로도 가능해요. 특히 엑스박스에는 다른 컨트롤러도 있죠. 그런 엑스박스 엘리트 패드가 있어요. 거기에는 뭐 여기 뒤에도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런 패드 쓰시면 오늘은 제 설명 아마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패드 쓰면 저는 그냥 팁을 몇 개가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데스티니에는 무빙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조준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능력을 위해서 제 손가락을 다른 버튼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 손이 이런 모습이면 전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을 다이 버튼으로 이 손가락이랑 그리고 이 thumb랑 다 써야 돼요. 그래서 전이 버튼을 이거는 아주 일반적이에요. 그냥 이건 스틱 누르면 저는 뛰어갈 거예요. 질주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L2 누르면, 그리고 R2 누르면 그냥 공격할 거예요. 일단 그건 아주 일반적인 세팅입니다. 근데 점프는 전 L1 해요. 그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점프할 때 계속 뭐제 적을 상대할 수 있어요. X로 설치하면 그건 일반적인 설치이죠. 그냥 점프할 때 일단 계속 제 손가락이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래서 그냥 되도록 빨리 조준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주 중요한 세팅이에요. L1 여기 설치하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L1에서는 그냥 근접 공격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이번 시즌에 나오는 그 세팅 사용하지 못해요. 그 세팅으로는 뭐 근접 근역, 그리고 일반적인 펀치 다른 버튼으로 할수 있죠. 전 그거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냥 뭐 똑같은 버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스틱 누르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슬라이드 하면서 계속 볼수 있어요. 계속 조준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L1 여기는 점프, 이거는 누르면 슬라이딩. 그리고 보시다시피 전 이건 계속 누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 휘피 그 클래스 능력은 더블 프레스로 설치하진 않았어요. 전 이거는 이둘다 프레스하면 점프할 거예요.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은 두번 누르면 시간 더 많이 걸리죠. 근데 한 번만 걸리면 바로 그 VP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X는 지금 점프가 안 해요. 그래서 X는 지금 수류탄 던져요. 그거는 그다지 좋은 옵션이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그거는 그 진짜 뒤에서 무슨 버튼이 있으면 그것도 그 수류탄도 뭐 이런 버튼으로 옮길 거예요. 안타깝게도 버튼이 충분히 없어서 저는 그거는 뭐 이렇게 설치했어요. 그거는 가끔 문제예요. 특히 그 워록 솔라 미들트리 하면 계속 그 수류탄으로 뭐 아주 자세한 장소로 그 수류탄을 던져야 하죠. 그냥 제 팀메이트를 헬스 돌아주려고. 그거는 아주 뭐 잘못해요. 이런 세팅으로. 그거는 좀 문제입니다. 근데 저는 헌터이어서 이 수류탄 던지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 콤보 할때 그냥 이렇게 하면 둘다 나올 거예요. 아주 편하게.
그럼 제 궁은 어디요? 궁도 똑같아요. 그냥 이둘다 누르면 궁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또 그냥 저는 원래 그 수류탄 그냥 수류탄이랑 궁 바꾸고 싶었어요. 문제는 계속 그 근접 능력도 나와요. 그거는 좀 문제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건 세팅으로 바꾸었어요. 다른 세팅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일단은 재장전 한 것이 그냥 그것도 일반적이에요. 여기 그0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무기는 여기로 바꿔요. 그것도 다 똑같아요.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옷이 들어있을 때 그리고 제 팀메이트가 죽으면 전 그거는 뭐 다시 살려야 하죠. 그거는 또 L2입니다. 조준한 버튼. 그리고 여기 파워 중막이 탄약 얻는 것도 보시다시피 L2 버튼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 조준할 때 받을 때 계속 공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주 중요해요. 특히 팀메이트를 OC에서 살려줄 때 계속 이렇게 상대랑 싸울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옵션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바꾸면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그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차량 사용할 때 지금 R2 L2 확대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부스트랑 바꿔야 돼요. 지금 원래는 L2랑 부스트 하죠. 근데 지금 L2랑 그뭐그그그그그 차량 타요. 그리고 일반 부스트 해요. 그것도 바꿔야 돼요. 아주 편해요. 다른 거 있을까요? 한번 여기 봅시다. 궁극기 일반 도약 맞아요. 필살기도 저는 이런 식으로 바꾸었어요. 그 다치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뭐 일단 PVP에서 그건 필요 없고 그리고 아주 네 조준할 필요가 없죠. 플레이어바 강조 표시기 중요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네. 그것도 그냥 공조 강화 능력. 그걸 예를 들어서 그 시공 헌터 하면 그리고 그 궁화 그 능력을 쓸때 그냥 웅크리근 그 앉아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 이카로스도 이카로스 질드도 그냥 이 버튼으로 하면 되어요. 네, 그거는 이제 패드 세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뭐 다른 패드 사면 그냥 이런 버튼이 있을 때 그냥 여기는 점프 그리고 여기는 앉아 있는 거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그냥 여기 수류탄을 설치할 수 있으니까 아주 완벽하게 그 패드 세팅 아주 완벽해져요. 안타깝게도 전 이미 말했듯이 그거 못합니다. 그럼 다른 세팅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제가 지금 질주 선회 비율을 0.8로 설치했어요. 그거는 지금 그 트랙션 모드 사라졌죠. 그래서 지금 그 세팅은 0.8로 설치하면 옛날 트랙션 모드랑 똑같아요. 그 느낌은. 그래서 전 그거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새롭게 나왔어요. 이런 업데이트로 시선 민감도 10이에요. 그리고 ADAS 민감도 조정 없이는 0.5예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전 그냥 이렇게 옮길 때그 시감도 10이죠. 그리고 조준할 때 5예요. 그래서 좀더 자세히 그냥 조준할 수 있어요. 저한테는 그거 아주 중요해요. 네, 여러분 한번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패드 쓰시면 어떤 세팅으로 쓰시는지, 제 세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네, 이 영상 도움이 되시는지 저는 그거 참 궁금합니다. 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